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볼링보스를 이용한 코딩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스타트 블럭이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동작 호출 값에서는 버튼 U를 눌러줘서 회전 모터를 회전시켜주겠습니다. 얼마 동안 할 거냐면 0.5초 동안 할 겁니다. 시간 대기를 0.5로 해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 이후에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호출을 버튼 C를 눌러서 0.5초 동안 멈춰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선택 블럭을 이용해서 터치 센서, 접촉 센서가 감지가 되면 소리가 발생, 멜로디가 발생하면서 멜로디가 이제 발생하도록 하고, 접촉 센서가 이제 감지가 안 되면 계속 여기 대기 상태로 있는 그런 코딩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걸 눌러서, 자, 접촉 센서니까 여기 터치 적외선이라고 돼 있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터치 센서, 접촉 센서는 여기 센서 1, S1에 연결되기 때문에 값에서 S1 on 으로 해줍니다. 적용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yes, 접촉 센서가 감지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출력해야 되겠죠? 소리 출력, 출력은 이 중에서 엔딩 송 이거를 5초 동안 해줍니다. 5초. 자, 지금 에러가 났죠, 지금? 네. 블럭이 안 보이네요. 자, 다시. 네,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 적외선에 감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감지될 때까지 여기를 무한 반복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엔드 블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을 바꿔줘야 되겠죠? 볼링봇이라고 했기 때문에 110에 볼링봇. 네, 여러분들 볼링 치시니까 이거는 영어로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플랫폼을 이제 맞춰주었습니다. 자, 이제 로봇에 옮겨보도록 할 텐데요. 플랫폼 맞춰줬고요. 자,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컨트롤러에 포트 검색을 눌러서 포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로봇으로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0.5초 동안 지금 움직이고 바로 멈췄죠? 자, 이 상태에서 접촉 센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작동하고 있네요. 0.5초 동안 움직였고 바로 멈춘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접촉 센서가 감지되니까 바로 엔딩송이 울리고 5초 동안 울리고 마치는 그런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